안녕하세요. 일정 읽어주는 남자 양일수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국내외 주요 경제 지표와 이벤트 등을 살펴보고 투자에 참고할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립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당 최고 지도부를 포함해서 중앙정부 주요 부처 경제 책임자들과 31개 지방정부 경제 총괄자가 모여서 한 해 경기 상황을 점검해보고 내년 경제 운용 계획을 제시하며 중국 국내외 경제 상황을 체크해보는 자리입니다. 이번 회의는 시진핑 집권 2기가 시작되고 나서 처음 열리는 회의인데요. 시장에서는 안정 속에서 개혁을 추구하는 온중구진의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금융위기 해소, 환경보호, 탈빈곤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정책을 기반으로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2018년 경제운용 과제를 정식 발표할 예정이니 회의 결과를 통해서 중국 경제의 방향성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주택건설협회의 12월 주택시장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 주택건설협회인 NAHB는 매월 건축업자들의 미래 동향을 예측하고 신규 단독주택시장 현황에 대해서 평가해 발표합니다. 향후 주택활동에 대해서 탁월한 예측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표로서 50 이상이면 주택 판매 전망이 낙관적이고 이하이면 비관적이라고 봅니다. 지난 1년간 등락을 반복했던 지수는 12월 예상치는 지난달과 같은 70으로 전망합니다. 지난 11월에 열렸던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 공개가 있습니다. 지난달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6년 5개월 만에 1.25%에서 1.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회복 추세를 보여주었고 글로벌 주식시장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국내 경제는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고 소비 또한 완만하게 개선되며 양호한 투자 흐름으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 결정에는 금통위 내부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앞으로 신중한 정책 결정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일본은행에서는 20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21일에 기준금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본은행은 23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동결하고 있는데요.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보면 0.7%에 그치며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경기 호조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물가상승세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저금리로 내수 경기를 살린다는 방침입니다.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양적 완화 종료에 관해서는 정해진 기간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2일 미국은 부분적으로 업무를 정지시키는 셧다운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난 7일 미국 상하원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단기적으로 미루기 위해 자금 조달 권한 연장안을 가결하면서 단기적으로 22일까지 연기했습니다. 국방부나 국세청 같은 연방정부기관 및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 재정 지원이 22일까지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남은 절차는 내년 9월까지 정부를 운영한 예산안 처리 방안입니다. 만약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연방정부 운영은 중단되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가장 큰 관건을 이민정책 합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은
예산안을 놓고 논의를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나 예산안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핵심 일정을 콕콕 집어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